자,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골프 스윙의 근본적인 목표겠죠. 힘을 빼라. 그리고 힘을 뺀다고 마냥 그냥 단순하게 힘을 빼는 게 아닌, 힘을 빼고 대강 치고 뭐 프로처럼 슬렁슬렁 치지만 갈 거리 다 가고 원하는 대로 뭔가 멋있는 구질도 나오고 공도 그냥 쭉쭉 뻗어가는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게 골프 스윙의 이제 목표겠죠. 그러면은 스윙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암 스윙도 있고 바디 스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깅도 있고 캐스팅도 있고 그 다음에 릴리즈도 있고 릴리즈도 있고 뭐 바디 몸통 회전 뭐 그 다음에 뭐 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윙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스윙 중에 결국에는 내가 공을 칠 때 들이는 노력 대비 공이 훨씬 더 멀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살살 친다라고 그냥 툭 쳤는데 굉장히 멀리 나간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힘을 빼고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레슨에서 말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바디 스윙을 해야 뭐 큰 근육을 쓴다. 그 다음에 작은 근육 대비 큰 근육을 써야 힘을 빼고 슬렁쳐도 뭐 멀리 나간다. 그 다음에 뭐 정확성도 더 좋다. 팔이나 뭐 손목이나 이런 걸 쓰면 뭐 날린다 공이. 그래서 몸통을 회전으로 인해서 팔보다 이제 팔은 가만히 있고 몸통 회전을 위해서 이렇게 쳤을 때 거리를 증가를 조금씩 이제 시켜볼게요. 한 10m, 20m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깨닫는 이제 몸으로 이 클럽을 어떻게 컨트롤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클럽을 컨트롤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클럽이라는 게 헤드와 샤프트와 그립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이 클럽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 내 몸을 이 클럽에 맞추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몸을 이용해서 뭔가 클럽을 다루는 게 아닌 이 클럽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몸을 잡고 이 클럽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밑에 이제 남기는 골프 샤프트 제너레이트 클럽 헤드 스피드, 이렇게 샤프트를 이용해서 이 헤드 스피드를 이제 가속시켜서 만드는 스윙, 그 두 가지 스윙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팔을 몸에 붙이고 몸통을 이렇게 돌렸을 때 골프 스윙이 거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몸통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회전은 웬만한 정말 전 세계의 어떤 프로보다 저는 회전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 자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는 직업이라서 몸통의 회전 능력은 저는 이제 오랜 기간, 한 15년, 17년 남들이 이제 골프로 회전을 할 때 저는 뭐 제자리에서 5바퀴, 6바퀴 도는 말했으니까 몸통의 회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전 능력을 통해서 제가 이제 거리를 조금씩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조금 치는데 뭐 많이 힘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전, 이런 느낌의 이제 회전이 들어가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볼 스피드로 할게요. 왜냐하면 거리는 이 또 백스핀에 따라서 조금 들락날락, 모든 스크린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볼 스피드는 그나마 그래도 뭐 측정 방식이 탁탁탁 찍히는 그걸 봤기 때문에 볼 스피드에 결국에는 볼 스피드가 내가 쏟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볼 스피드가 한 44.7. 뭐 거리는 생각하면은 한 125m 캐리 133m 같네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까 말한 비슷한 한 120m 그 정도만 딱 치면은 46, 볼 스피드 46. 그리고 캐리가 129m. 그러면 요 정도까지 칠 때는 뭐 몸통 회전을 한다고 해서 뭐 공을 세게 치고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냥 몸만 돌리면은 살짝 돌리면은 그 정도의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늘려볼게요. 조금씩. 이제 13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한 140m를 보내보십니다. 140은 회전을 조금 더 이제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 볼 스피드가 한 45에서 50으로 늘었죠. 그리고 캐리가 한 149m 이 정도 나왔네요. 백스핀이 좀 작게 나와서. 그러면은 한 10에서 15m를 더 늘리고 싶으면은 제가 회전을 더 해야 돼요. 회전 능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팔은 이제 뭐 쓰지 말고 몸통 회전으로 이제 무조건 공을 이제 쳐야 된다는 게 기본, 뭐 특히 이제 골프를 뭔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 몸을 힘하기보다는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들의 거의 뭐 신은 존재한다의 정도로 제일 그런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회전 능력을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은 7번인데 그래도 캐리가 156m. 그러면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나마 회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제 하에 날릴 수 있는 거리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자리에서 돌면 한 5-6바퀴를 돌고 그 회전 능력을 기르는데 제 인생에 거의 반을 쏟아놓을 정도, 15년, 17년을 쏟아놓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그 회전 능력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거리를 낼 때는 뭐 제가 제자리에서 5바퀴 빠르게 돌면은 요 정도 거리를 내면 한 두세 바퀴 빠르게만 탁 돌면은 굉장히 요 정도 거리는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두세 바퀴도 못 돌고 한 두 바퀴 도는데도 힘이 잔뜩 들어서 못 돌는데 저한테 두세 바퀴는 굉장히 쉬운 바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워 보이죠? 그죠? 요 정도의 회전. 한 저 같은 경우에 팔을 많이 안 쓰고 그냥 회전 능력으로 인해서 한 게임이 가능한 거리가 납니다. 요 정도를 쳐서 그냥 게임을 하면은 뭐 몸통 회전으로 인해서 팔을 안 쓰고 해도 회전 능력을 많이 기르면은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많이 안 쓰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거리를 더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거리를 더 늘리려면 회전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회전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회전을 더 많이 한다는 건 몸을 더 세게 돌려야 된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에 힘을 주고 돌 수밖에 없어요. 몸에 힘을 안 주고는 절대 사람은 빨리 못 돕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뭐 몸에 힘을 안 주고 몸에 힘을 빼야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돌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 회전을 조금 더 하면은 이제 허리에 약간의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상태에서 몸 회전을 딱 하는 순간 클럽은 뒤에 있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클럽을 그냥 안 데리고 오는 상태에서 내가 치면은 당연히 공은 우측으로 밀립니다. 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팔을 두고 회전 능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체는 더 뒤에 처지니까 이 체도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몸이 도는 순간 이 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팔의 그립도 같이 힘이 세져야지 무조건 이렇게 돌아오지 그냥 회전만 들고 팔은 오른쪽에 둔 상태에서 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구진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일반인들이 몸만 잔뜩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 능력은 회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 있는 체를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립의 힘도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말한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 이제 몸통 회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아까 말했지만 7번 가지고 140, 150을 날리면은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도 요 정도를 치면은 한 220, 30은 날아가거든요. 네. 한 요 정도에서 스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점수를 위한 게임을 하느냐 거리를 더 늘리는 건 안 늘려도 되니까 더 회전으로 더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적당한 회전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몸통 회전은 클럽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클럽도 같이 데려와야 되는 힘이 있어야지 클럽을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몸통 회전으로 풀 스윙으로 7번 가지고 제일 멀리 날리겠다. 그런 스윙을 하면 이 정도가 납니다. 이렇게요. 막 완전히 풀로 제가 뭐 제자리에서 5바퀴, 6바퀴 도는 스피드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볼 스피드는 한 58, 뭐 남들 드라이버 속도가 나오죠?
공은 똑바로 가죠. 왜냐하면 회전을 하는 만큼 뒤에 처지는 채를 또 빨리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데려오는 능력을 저는 이제 또 되니까 빨리 데리고 오는데 그 빨리 데리고 오기 위해서 힘이 잔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특별하게 뒤에 처지고 있어도 이거를 다시 릴리즈로 감고 이런 스윙을 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또 뭐 팔이나 손목이나 개입을 하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그냥 팔 놔두고 몸만 다 돌리면 뭐 골프를 뭐 잘 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릴리즈를 하고 이런 게 아닌 그냥 몸만 돌려서 스윙을 해서 똑바로 날린다는 기준으로 할 때는 몸의 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팔이 무조건 빨리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쳤을 때 제가 낼 수 있는 볼 스피드의 최고점은 한 58, 60까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내볼게요. 풀스윙으로 그러니까 볼 스피드 59까지 나오죠. 그러면 59면은 그리고 한 182m, 175m, 180, 그럼 200야드 찍히죠. 7번 가지고. 근데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의 힘과 요 정도의 노력과 공을 치기 위한 그런 게 몸통 스윙으로 인해서 거리를 늘려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회전력을 굉장히 턴이라든지 이런 걸 연습해서 나는 아까 말한 일반 사람들은 두 바퀴를 돌리는데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전을 많이 하니까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 수 있으니까 두 바퀴는 그냥 퉁 쳐도 그냥 알아서 타닥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많이 길러서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돌 수 있는 회전력을 길러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두세 바퀴 줄일 수 있으면은 한 7번 가지고 150m를 날릴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거리를 무한정 계속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몸통 회전은 무조건 팔이 뒤로 처지는 걸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게임을 즐기 위해선 힘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스윙이지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윙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이제 가속 스윙으로 해볼게요. 가속 스윙으로. 가속 스윙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채를 어떻게 내 몸으로 내 몸이 돌아서 채가 뒤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이 채를 가속시켜서 내 몸을 어떻게 통과하게 만들까 이런 느낌의 스윙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에 쳐져 있는 걸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힘을 주고 채를 통과하게 만들고 그 관성으로 내 몸이 돌아가는 스윙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가속 스윙으로 비거리를 조금 이제 볼 스피드가 이제 46.9 그리고 한 캐리가 132, 비거리가 140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올릴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몸통 스윙은 스피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내 회전력 대비 데리고 오는 힘도 커져야지 힘이 잔뜩 들어가야지 이게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보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거를 잘못 몸통 스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친다라고 생각하면 공이 똑바로 날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런 뭐 거리가 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거리도 나고 똑바로도 공이 계속 가는데 이 힘이 이제 세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몸통 스윙은 그런 원리로 계속 회전력을 키우면서 힘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속 스윙으로 자 조금 스피드를 더 올려볼게요. 한 요 정도만 탁 치면 그 저는 아까 말한 이 가속 스윙에는 회전력을 많이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회전력을 키우면 오히려 더 방해돼요. 이 체가 내 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회전을 준다. 그러면 체가 뒤에 쳐져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니까 오히려 내 몸의 회전력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같이 그냥 툭 쳐서 쉽게 쳤는데도 벌써 볼 스피드가 한 56 그리고 뭐 7번인데 뭐 비거리가 한 165m 정도 나죠. 그럼 아까 말한 여기서 몸통 스윙은 거리를 더 늘리고 볼 스피드를 더 늘리고 싶으면 회전력 기반 힘도 세져야 되지만 여기서 가속 스윙은 이 헤드의 가속을 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회전력을 더 줄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 벌써 볼 스피드 58.7, 59. 아까
그냥 술렁 쳤죠, 그죠? 뭐, 뭐 세게 안 쳤거든요. 뭐 치고 나서 아까 몸통 스윙으로 풀 스윙 할 때처럼 꼭꼭 소리 막 나고 꼭하고 소리 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좀 술렁 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벌써 볼 스피드가 몸통 회전으로 완전히 몸에 힘을 주고 풀로 쳤을 때 스피드와 거의 근접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한 결국 골프 스윙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공을 멀리 치는데 노력을 적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프로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레슨 하다가 슬럼 쳐도 공이 쫙쫙 뻗어가는데 아마추어들은 힘주고 잔뜩 얼마나 공에 노력을 하고 세게 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공이 안 날아가니까 결국에는 그냥 대강 쳐도 멀리 잘 날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 스윙, 이 헤드의 가속을 잘 시키면 그리고 헤드의 가속을 증가를 계속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고 이건 잘못 맞았다 말하다가 내가 공에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거예요.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노력을 덜 한다는 게 힘을 훨씬 더 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 스윙으로 볼스를 올린다. 그럼 볼 스피드 60이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아까, 네, 여기서 제가 같은 볼 스피드 60을 몸통 회전으로 치려고 해볼게요. 아까 말한 몸통 회전을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몸통 회전이 중요한 정말 턴을 많이 도는 직업을 정말 오래 해서 웬만한 몸통 회전의 이해도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통 회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내가 볼 스피드 60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좀 터볼락이긴 했지만 57. 한 번만 더 쳐볼게요. 굉장히 공을 세게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몸통 스윙은. 다시 풀 스윙으로. 그래도 볼 스윙도 57이거든요. 더 안 늘어나요. 더 안 늘어나. 그래서 이게 볼을 치기 위해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내 몸의 회전력을 그리고 회전력 대비 이 뒤에 쳐져 있는 클럽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몸통 스윙이고 그 다음에 가속 스윙은 헤드를 정말 가속을 시키면 그 스피드가 이제 몸통 스윙은 딱 쪼아놓고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올리다가 점점 올려야 된다 스피드를 그러면 이런 식의 힘이 들어가고 가속을 시키는 거는 천천히 가속 그럼 비슷한 스피드가 나죠 헤드 스피드는 비슷하죠 근데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없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골프 스윙의 궁극적인 목표 노력을 덜 해도 공이 잘 나가는 그런 스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한 150m 날리는 데는 회전력을 기반으로 치든 가속 스윙을 기반으로 치든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회전력으로 요만큼만 회전력으로 쳐도 7번 150m 날아가고 지금 화면에 이제 회전력만으로 탕 치죠? 그죠? 그리고 가속 스윙도 그냥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이 정도만 쳐도 똑같은 거리가 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골프 스윙의 효율적인 면으로 거리를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어느 게 더 힘을 빼고 거리를 더 보낼 수 있느냐 그 차이가 풀 스윙으로 넘어가면은 몸통 스윙의 풀스윙은 이런 식으로 쳐야 거리를 풀로 보낼 수 있는 스윙이 되고 볼 스피드가 한 59 지금은 굉장히 잘 맞아서 그러면 한 170m 갔죠?
그리고 가속 스윙은 약간 탑볼락이긴 했는데 그래도 볼 스피드 한 58 거의 비슷하게 가죠?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근데 치고 나서 제가 뭐 힘들다 이런 부담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이 계속 저도 옛날에는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힘을 조금 미친 듯이 몸 돌리고 특히 저는 아까 말한 몸 회전이 중요한 직업을 한 15년, 17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회전이 습관이 됐겠어요. 그 회전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몸을 더 힘주고 막 그렇게 옛날에 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슬라이스도 심했고 거리의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몸 회전을 늘린다고 그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그거를 한 6, 7년 동안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깨닫는 게 아, 몸 회전보다 결국에는 헤드 스피드 헤드를 어떻게 더 빨리 하고 특히 여기서 뭔가 헤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게 휘두르는 게 아닌 여기서부터 백스윙 탑에서부터 어떻게 더 가속을 증가를 시키느냐 여기서는 뭔가 슬롱 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임팩트에 세게 딱 맞는 거에 아니 세게 맞으면 맞는 힘이 공을 전달하지만 살살 오더라도 과속이 되면 공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요 차이로 스윙의 차이면 몸통 스윙은 그냥 센 힘을 땅 치는 거고 가속 스윙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면 힘이 훨씬 더 작게 들죠 그죠? 근데 날아가는 거는 훨씬 더 공을 더 압착시키고 더 밀어내는 스윙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몸통 스윙은 몸 회전을 바탕으로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쳐도 방향 뭐 거리 다 필드 게임을 하는데 문제없이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속력을 바탕으로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스윙을 57 볼 스피드 57 나와요 저는 한 2-3만 내려고 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스윙을 제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윙 가속 스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유료긴 하지만은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방법들은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올려놓고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료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영상을 찍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깨달은 부분 오랫동안 뭐 힘을 주고 저도 마찬가지 힘을 주고 계속 골프를 아무리 힘주고 거리를 보내려고 해도 힘만 들어가고 그런 것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뭔가 헤드 스피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는 그냥 좀 설렁치고 쉽게 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은 좀 더 훨씬 쭉쭉 뻗어가고 그래서 몸이 아무리 힘으로 주고 세게 치려고 해도 거리가 안 나가거나 몸에 힘이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헤드 스피드를 못 느끼고 가속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식의 가속 스윙으로 좀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밴드 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지금 하는 가속 스윙의 거의 대부분은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우리 밴드에 올린 거 영상만 한 600개가 넘어가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스윙에 관해서 팁을 알고 싶으시면 제 밴드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